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는, 꿈에 그리던 1만 레벨을 찍었습니다. 와, 야, 이렇게 자축하게 되네요. 와, 제가 1만 레벨, 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제 영상을 보고 같이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와, 1만 레벨을 찍었어요. 와, 너무 기쁜데요. 제가 1만 레벨 찍었으니까 저희 길드원 분들도 축하해 드려야겠죠. 마스터님은 12,399레벨 축하드리고요. 정신난나봄 장로님, 와, 11,000레벨이 눈앞입니다. 아, 11,000레벨 찍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 거고요. 킹킹 장로님도 10,457레벨, 와, 대갈왕자님 10,756레벨, 지방이님 10,333레벨, 와, 오, 공주짱님도 10,178레벨, DG형부님도 10,440레벨, 오, 만레벨이 너무 많아요. 우수님도 10,259레벨, 그리고 볼까요? 만레벨이 또 계신가요? 오, 소똥소똥님 19레벨, 오, 축하드립니다. 삭자님 41레벨, 오, 하루하루 지난다님 968레벨, 군도토리님 437레벨, 끙자님 1766레벨, 와, 정말 우리 클랜의 샤츠님 1164레벨, 오하, 빅뱅님도 10251레벨입니다. 간식시간님 10092레벨. 이야, 우리 길드가 만레벨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랭킹도 높아졌겠죠? 랭킹이 52등입니다. 이야, 그 52등? 와, 만레벨이 이렇게 많은데 52등이에요? 그럼 1등은 전부 만레벨인가? 농업협동조합 하이랭크 여기는 전부 만레벨들인가? 와, 아무튼 엄청나네요. 그러면 지금 게임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여기 볼까요? 흑월고라니님 볼까요? 13,000, 어휴, 13,000레벨이네요. 한지봉님 13,000, 와, 12,000, 13,000, 12,000, 와, 대부분 12,000레벨, 13,000레벨이 이제 최고 수준이군요. 저랑 3,000레벨이나 무려 차이가 납니다. 와, 3,000레벨이면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신 키우기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유저들과 함께 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꾸준히 올려가지고 사신타 데미지도 2612레벨, 사신력도 3419레벨이고요 제 정보를 보면은 현재 물리공격력은 62경이지만 마력이 5956경입니다 마력이 이제 6000경.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 만레벨 되면 한 5-6000경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너무 범위가 컸네요. 6000경 나오네요. 6000경 정도 되니까 어떤 수준이냐, 1000개 과목이 제가 실패를 했는데 1000개 과목 300층에서 멈췄습니다. 아, 300층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맵을 보면은 맵은 지금 현재 떠도는 망령들을 잡고 있는데 죽음의 숲을 제가 여기 도움을 받아서 통과했는데 금단의 수식이라고 타락한 크로맨스 있어요. 어우, 얘 못 잡겠어요. 얘 한 50% 체력 갖고 그냥 꼴까닥 하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마 이걸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얘를 빨리 깨야지 제가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서 펜던트 재료인데요. 이거 불길한 룬 색인 가죽, 아니구나. 카밀라의 마법 밴드. 이 각성한 천둥의 펜던트를 만들려면은 쟤를 잡아야 되는데 저거 빨리 내일이라도 잡아가지고 각성한 천둥의 펜던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뭐 드래곤 소탕권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퀵으로 제작을 하고요. 고르디안 해머도 뭐 두 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가방에 있는 제 장신구에 가서 얘 왜 공격력으로 돼 있어? 골드로 밥 줘야 돼요. 마력 220, 공격력이 아직 220 못 찍었고요. 경험치 220, 골드 179,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펫도 꾸준히 해가지고 전부 220%로 다 맞출 거고요. 가방 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는 현재 불멸 2등급 338렙으로 여기 봉인 다크 홀리붐 카오스를 13레벨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두 번만 더 하면 되고요. 이 레벨을 발랐는데 업스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멸 2에도 지금 빨리 홀리사이드도 이제 봉인을 해야 되고 봉인 해방 해야 되고요. 2차 해야 되고 현재 이런 식으로 보석도 444433443444 이런 식으로 보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보석을 40만 블러드스톤을 썼는데 보석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소환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석 소환 보세요. 아, 꽝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리고 정령 소환은 지금 멈춰져 있고요. 장비 소환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정령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영웅에서 전설 쪽에 보면 300레벨 완료! 그 다음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영웅 2등급 바다의 정령 지금 얘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얘 성장해가지고 얘도 300 만들고 그 다음 얘도 300 그 다음 여기 화염의 정령도 300 만들어야 되고 얘도 300 아직 갈 길은 뭔데요. 아마 저보다 조금 고레벨들은 한 1100레벨 수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전부 거의 300레벨 다 찍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비 쪽도 아마 장비에 그런데 보석을 맞추시긴 힘들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좋은 보석이 요겁니다. 요거 밑에 보이시나요? 요거 요 보석이 바로 18단계 보석인데요. 요 보석을 지금 이제 맞추고 계실 거예요. 고수분들은 저는 아직 소켓도 다 4개씩 다 못 들었고 17단계도 아직 맞추려면 멀었어요. 지금 빨리 보석을 맞추는데 보석을 다 맞추려면 아마 11,000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소켓들기도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라서요. 보석 여기 뚫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뚫고 있어요. 조금 좀 뭐랄까 보석 업그레이드 부분을 좀 하려고 지금 안 뚫고 있고요. 현재 상황 요래 가지고 지금 계속 사냥 중에 있고 콘텐츠는 월광고사도 조금 막혀 있습니다. 월광고사도 스테이지 71에서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디펜스 모드는 꾸준히 하고 있고 미믹도 하고 있고요. 수호드래곤 뭐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빨리 패치를 해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재물 상자가 894개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안 했네요. 지금 버프 시간이죠. 핫타임인데 핫타임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어요. 빨리 이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 아 그리고 다음번 패치에 이거 일괄 사용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이거 매번 눌러주는 거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편의적인 거 개선이 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 패치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한번 같이 브리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패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탐험 입죠. 탐험이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하는 거지? 뭐 물론 얘들 쓰려고 뭐 하는 건 알겠는데 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돌려놓는 거 크게 이득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콘텐츠는 좀 뭐랄까 유저가 좀 재밌고 생각하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용의 알도 지금 15,000개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이거 빨리 2만 개까지 가야겠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했던 거 만 레벨 도달했다는 기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좀 많이 좀 패치 내용들을 다음번에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수준에 오니까 뭐 8000레벨, 7000레벨 그때부터인가요? 뭐랄까 조금 많이 게임이 조금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맨날 똑같은 애들 똑같이 찾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방치형 게임이 다 그런 거긴 한데요. 아는 분들도 같이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안 그랬으면 제가 한 3-4000레벨에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치형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한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게임TV였습니다.